와, 그 쌍이야. 하나 부상.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미케르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 오랜만에 돌아온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근데 오프닝 화면이 평소랑은 다르죠. 바로 오퍼레이션 시프팅 타이즈. 이번에 신캐릭이 두 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각종 업데이트가 함께 했는데 오늘 살펴볼 거는 테스트 서버고요. 테스트 서버다 보니까 본 서버에 올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인지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성 유튜브 많이 못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자, 신캐릭터는 두 명인데 첫 번째가 이제 칼리, 폭발형 창이라고 하죠. 스피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물 저격총을 쓰는 오퍼레이터. 배율이 무려 11배율이고 볼트 액션으로 알고 있어요. 쏘고 한 발 장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글라즈랑은 클라스가 다른 리얼 저격수입니다. 거기다가 39경 .308짜리 매그넘 사냥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스치면 기절입니다. 반동 패턴 보시면 위에 점 찍힌 거 보일 거예요. 한 발 쏘면 반동 저만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특수 능력은 벽을 뚫고 지나간 다음에 강화벽에 맞을 시 강화벽 뒤에 있는 카이드나 밴디드 가젯을 부셔버리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방어팀은 와마이. 상대의 투사체를 끌어당기고 붙잡아 자폭하며 해당 투사체를 터뜨리는 수청용 접착도구라고 합니다. 예거랑 비슷한 효과로 상대방이 성광탄을 던지면 성광탄이 이익 하고 끌려가가지고 펑 거기서 터진다 이 말이죠. 예거랑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그넷 시스템이 EMP에 안 죽는데 이 와마이의 마그넷 시스템은 예거랑은 다르게 하나당 하나밖에 못 터뜨리지만 EMP나 까피땅의 화살이라든지 예거를 카운터 치는 스킬들을 이거로 막아라 라고 카운터의 카운터 같은 느낌으로 준 것 같네요. AR을 준다고요? 방어팀인데? 다행히 어코그는 빼갔네? 네, 뭐 한 이 정도고. 방패 주네요. 방패 요즘 귀한데 방패 있는 거 좋습니다. 그래도 살짝 봐볼까? 클모랑? 무난하네요 이거는. 오! 잡혔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와이 내 거이. 마와이 뺏기니까 나가죠? 저거 다 나가는 애들 거 알아요? 신체 뺏긴 유튜버들이요. 오 이거 봐, 이거 원반창 생겼어. 오, 신기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딱 깔아두면은 나... 오! 범위 진짜 넓다! 개 좋은데? 충전식이잖아. 여기다 깔아두고 같이 터지는 거 보니까 2대0이겠죠? 원총을 저렇게 열심히 쓸 바인. 와, 그건 쌍이야. 외쳐 갓끝. 와, 지리네! 이쪽 지리네! 특능도 사기고, 총도 사기인데요, 이거? 진짜 좋은데? 와, 깜짝 놀랐다, 나 지금. 아니, 근데 빠른 대전도 세 번씩 반복해요, 이제? 두 번 하나 보네, 빠른 대전도. 아, 바뀌었네. 일단, 이동식 방패가 진짜 사냥 많이 됐는데, 애들한테 다 뺏어갔단 말이야, 이동식 방패. 너 쓰지 마! 너 이거 있으면 너무 사기야. 이랬는데 얘는 이동식 방패도 주고 속도도 2고 총도 어그야. 혼자 AR 들고 있어. 예거랑 비슷하게. 진짜 예거랑 딱 포지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충전식인 거 생각하면 예거보다는 약간 앵커 가까이. 예거는 좀 로밍에 강한 캐릭이잖아. 아마이는 충전식이라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거보다는 앵커에 가까이. 그리고 예거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 이거 대충 깔아도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대충 깔아도 된다 진짜 이게. 어? 하나 잡음. 허허, 나이스. 칼리 무기고. 칼리한테 졌음? 칼리 들어왔어요. 아니야? 오우, 쉣! 근데 죽기 전에 A사이트에 칼리 피벽.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좋다. 빛이다, 빛 그냥 총. 이게 좋아, 이게 수비팀 거라고? 그거 안 죽이다, 이거. 자, 이번에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는 저격 오퍼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좋은 거 사시던가 하고 싶은 해보고 싶으면 컴퓨터 좋은 거 사시던가 님들. 12배율 필요 없겠죠? 일단 5배율 해놔야겠다. 뭐 다 뚫어. 야 노잼. 와, 이거 안 보인다, 이거. 야, 쉽지가 않다, 이거. 반샷 뜨지 않았어요, 그럼 방금? 반샷 뜨네, 이거. 반샷 뜨네, 팔 맞으면? 뭘 안 맞으면? 사살 지원 들어왔잖아, 님들. 사살 지원 들어왔잖아요. 맞았어, 사살 지원 들어왔잖아. 사살 지원이 들어왔는데 왜 안 맞은 거야?
와 알지도 못하면서 저거 야가리 터는 거 봐라 저 새끼. 해보지도 않아놓고서 이거 어디서 주워드는 정보로 갔다가 맞으면 한방인데 무조건 안 맞으면 한방인데 안 맞은 거야. 저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네 이거. 진짜 해보지도 않아놓고서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 저거 귀 얇은 사람. 저 사람들이 유튜브에다 선동적으로 따라 올리면은 진짜인 줄 알고 그것도 나중에 명절날 내려가가지고 친척들한테 보면서 이거 봐라 내 말이 맞다고 유튜브 무조건 믿을 만한 언론 유튜브가 그렇게 말했다고 이런 그런 사람들 저거. 이거 구멍 뚫는 게 와 일자로 탁 보는 거 지나간다. 플래시랑 알리바 있어. 비기바 막이야. 응. 근데 조피야 막 빨리 들어가는데. 아 진짜. 이거 할 게 없네. 씨. 들어가서 힐링하면 됩니다. 와 대박. 멍청이 하나. 오! 밑에 터지다고 아무도 말 안 해줬노. 알리바이 사이트 구멍 모텔 이동 서버. 봐봐 반차 떠 이거 반차 잘 됐다. 잡아 잡아. 어? 다 한 발. 와. 와 이거 대박. 근데 진짜 손맛만 좋아 캐릭터가. 근데 이거 이런 건 괜찮아. 왼쪽에 저 벽 뚫려 있는 거 보여? 저 벽 뚫려 있는 게 칼리로 가다가 세관 레병 뚫어가지고 중계 아래까지 볼 수 있도록 라인 만들어 둔 건데 잘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나 거기 문 볼 수 있다 여기서? 이거 잘하면 이거 좀 괜찮겠는데? 잠깐만요.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거기 작업대 다 보인다. 내려. 하나 부상. 둘 부상. 클래시도 부상. 부상 둘이야 상대 지금. 거기서 잡고? 어 여기서 두 개 잡고. 딱 이렇게 맞지. 전화요. 오씨. 떨어지는 중. 나 할게. 왜 너가 너? 내가 클래시 잡으러 갈게. 아 이런. 클래시 죽임? 하나 기절 중이었네 아직. 클래시 기절 중이야. 오 괜찮은데 이거? 그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겠다. 근데 이것도 좀 당하면 애들 안 당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처음 게임에 기대한 거는 저격 오퍼가 사기일 거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격 오퍼는 진짜 상황이랑 때를 많이 탈 것 같아 이번 판하고서 느낀 거는. 자 오늘의 결론. 칼리는 약간 팀원을 지켜주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이제 적을 죽일 수 있는 앵글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팀이 이동하는 통로를 잠그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대처 대용품 정도? 네, 사실 그렇게까지 쓸모있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솔직히 얘가 하는 일들은 다른 캐릭터 다 하는 일들이라서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어팀 같은 경우는 아마이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일단 총이 괴랄해요. 총이 삽사기이기 때문에 총 존재 하나만으로도 다른 오퍼를 다 찜짜먹을 정도로 좋은 것 같고 거기다가 요즘 잘 안 주는 이동식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예거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한 폭발 스킬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예거는 좀 단점이 있어요. EMP만 잘 터뜨리면은 ADS 두 개씩 사라지고 거기다가 까피탕 화살 뿌리면은 싹 사라지고 쓸모가 없어지고 이런 좀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으면서 어그라는 개사기 총을 쓸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이라 잘 안 보입니다. 비질도 마찬가지죠. 네, 비질도 검은색이라 잘 안 보여요. 캐릭터가 좀 옷이 약간 검은 계열이면 이 게임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 버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스킨 색깔이 검은 편이다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편집자가 알아서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마기님이랑 수인님이랑 유키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부상 둘 부상 클래시도 부상